Can you name three things that scare you more than ghosts? Spider. Spiders, yes. And 말벌 같은 걸 뭐라고? Bees. Bees. Oh yes, bees are scary. 뭐 날개 달린 곤충.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So we were talking about the show, right? It's about ghosts. Are you interested in the supernatural at all? And have you ever seen a ghost?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편이긴 해요. 귀신의 존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아직 본 경험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How do you think you might react if you saw a ghost? 조금은 놀라겠지만, 근데 저는 아직 귀신도 어찌 보면은 저와 같은 이런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은 뭐 어떤 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Like working with IU and the chemistry between you. Was she scary or intimidating at first? 사실 저도 조금 낯을 가리는 성격이긴 한데 근데 리호텔 델루나 대본을 읽었을 때 당연히 많은 요소들이 중요했지만 가장 좀 저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마너리와 이 찬성이의 서로 처음 만나든 말든 그거를 떠나서 막 서로 티격태격되는 장면들 그런 서로 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유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연습이나 이런 것도 자주 맞춰보면서 현장에서도 자주 맞춰보면서 호흡을 맞춰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게 다행히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한 것 같고 또 많은 분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